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배드워즈 시즌 11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드디어 업데이트했다. 몇달 걸린 거 같거든? 와, 뭐야 이거? 잠만. 아데툰데 아니야? 천천히 전부 다 지켜볼게요. 여기 보면 성이 있네, 멀리. 이거 풍선 타고 갈수 있겠네. 여기 주변을 볼게요. 풍수표. 그리고 여기는 게임이네. 뭐 배틀 패스도 있죠. 다섯 개 나눔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정 댓글 확인 부탁드릴게요. 배드워즈 뉴스. 제필은 너 범죄 뭐 했니? 이거 뭐야? 안 넘어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시장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떡밥으로 봤어. 이거는 구금 들어볼까? 부금은 괜찮네. 여기는 상자 뽑는 거. 오토존은 여기 있네. 중세시대 느낌이 맞았네. 자전거 못 타네. 이런. 뭐야, 밤이 됐어. 와, 밤이면 더 멋있네. 나처럼. 쭉 돌아볼게요. 안 돼, 도도새. 왜 너가 여기 있냐고. 안 돼, 도도새. 불쌍한 친구. 여기 뭔가 수상한데? 이거 떡밥에 나온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나? 이걸로 보면 되지. 못 들어가네. 이거 한번 가보자, 여기로. 현재 이게 끝이고, 맵은 다 돌아본 것 같아요. 점프! 여기 뭐 있나? 아데툰데 스킨이네. 이거 나오나?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요번에 마법사 스킨, 랭크전, 보상.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봐봐요, 맵은. 이게 맵이 끝이다. 뷔페 한번 봐볼까? 배틀 패스 코인? 침대 이모트다. 침대 깨면 효과 나오는 거거든? 대충 쓱 볼게요. 와, 잘 나왔네, 요번에. 키트가 없는데? 잠깐만, 키트가 뭐지? 아, 코인으로 살수 있어? 코인? 아, 이게 스킨이고, 뷔페 키트가 안 나왔구나. 구계정으로 들어왔고, 키트는, 아, 이렇게 살수 있네. 로벅스로 살수 있네, 바로. 아, 이게 맞아? 한정판은 안 되네. 로벅스 키트는 사지네, 로벅스만. 그럼 요번에 나온 게 뷔페 키트가 아니라 그냥 키트네. 이거 뷔페 다 모으면 몇개 주지? 총 3개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총 5개 리뷰 바로 해볼게요. 게임을 들어와 보면, 뭐야, 이거 통계? 6분이 타임이 있는데? 한번 깨볼래요? 침대가 깨면 실드가 그게 되네. 옛날 거랑 똑같네. 아, 침대 깨는 게 보이네요, 하트로. 다이아 상점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5개가 있는데요. 이 상태로 데미지, 스피드, 아머, 파괴를 올리는 것 같아. 업그레이드가 있죠. 처음에는 다이아 1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스피드가 증가하네. 팀 생성기. 한번더 하면 1포인트를 줬거든요. 4가지 중에 한 개만 올리면 돼. 데미지 올려봅시다. 3개 더 올리면 한 개를 더 줬죠. 1포인트. 스피드 올려볼게요. 한번더 올리면, 이제부터는 다이아몬드를 주는 것 같아. 생성기에서. 계속 올리다 보면, 파괴 올려볼게요. 파괴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야. 블럭. 지금 하면 1포인트. 아마 올리자. 이제부터는 에메랄드를 준다는 것 같아. 계속 올리면 마지막 포인트, 데미지. 결론적으로 4개는 못 찍고 3개만 찍을 수 있다고 보면 돼. 나 같은 경우는 데미지 3개하고 스피드 2개 찍을 것 같아. 초마다 뜬다는 것 같거든요. 철은 0.3초마다 주고, 다이아몬드 18초, 에메랄드 22초죠. 아, 그 통계가 다이아몬드 제너 통계 말하는 거였네. 인챈트는 똑같고, 신규 키트 리뷰 바로 해봅시다. 옆에 보시면 뭔가 있어.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뭘 먹으래. 먹어볼까? 냠. 냠. 먹은 다음에 알 써볼게요. 알. 네? 이게 뭐예요? 알. 오, 뭐야.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크리스탈도 어디서 많이 본 거야? 그 보이드 업데이트 때본거 같은데? 먹은 다음에 다 먹어볼게요. 옆에 있는 거. 냠. 다 먹으면 5개가 찼거든요. 이 상태로 써봅시다. 알?
이렇게 하면 채워지네. 이 상태로 게이지를 다 채운 다음에 알을 쓰면 이렇게 공격을 하는 키트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쓰면 한 개가 사라지네. 크리스탈이 얍. 알을 쓰면 게이지가 채워지고, 게이지가 채운 다음에 알을 누르면 써집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까? 패스합시다. 배틀 패스 40렙을 찍으시면 스킨을 주거든요. 이것도 리뷰해보자. 스킨 외형은 이렇게 생겼네요. 시간이 지나야지 나오는 것 같아. 바로 나오는데? 냠냠. 이렇게 다 먹고 알로 게이지 채워줘야 돼. 이 상태로 적군이 올 때 빵야 쏘는 거네. 쏘면 한 개가 사라져요. 오, 뭐야 이거 모션? 좀 멋있는데? 두 번째 키트 이거 써볼게요. 키트 외형은 이렇게 생겼네요. 오, 이거 멋있는데? 무기가 있어, 전용 무기가. 오, 이거 뭐야? 어? 알. 오, 뭐야 드래곤. 아니, 드래곤 뭐야? 이게 보면 레벨이 있거든요. 적군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가라, 나와라, 나의 용아. 오, 뭐야 이거? 와, 진짜 이거 나 좋은데? 퀄리티 뭐야 얘네? 다 죽어라, 다 죽어. 적군 도망치면 거리가 안 다네. 좀 가까이 가야 돼. 용 쿨타임은 30초거든요 대략. 아, 근데 노갑인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낮냐? 아, 레벨 좀 올려볼게요. 나의 용아 나와라. 아, 죽이면 차는 게 아니라 때린 면이네. 스킬로 때려야지 차네. 나의 용아 나와라. 얍, 나와주세요. 나다단. 데미지가 더 증가하는 것 같아 레벨업이 될 때마다. 야, 30대 30에서 쓰면 레전드. 오, 게이지가 채워진 다음에 최대 레벨로 됐죠. 오, 데미지 센데? 와, 근데 이거 멋있다. 퀄리티 에메가빠랑 다이아가빠 때려볼게요. 한 대. 다이아가빠는 15, 에메가빠는 10. 오, 이거 데미지 높은데? 철가빠는 27. 왜 이렇게 세냐 철가빠한테. 오, 찹니다 게이지가. 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데미지를 올렸기 때문에 좀 센 게 있는 것 같아. 한 에메가빠한테는 7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다른 키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키트는 과연 얼마나 좋은지 지켜보자. 키트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 게이지가 있어. 상점에 보시면 활을 파네. 활, 석궁, 헤드헌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흠, 이거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게이지가 찬다. 이것도 이따가 보자. 상점에서 구매해봅시다. 일단은 활부터 보자. 화살이 없는데요? 그냥 써지네. 아, 잠만. 때리면 데미지가 날아. 아니, 이거 맞아요? 아니, 흠, 스킬 써보자. 알. 뭐야, 폐왕색이야 설마? 알? 알로 회복을 할 수 있네요. 데미지가 달아. 근데 화살은 무한이야. 이게 석궁. 석궁이 더 아프네. 어우, 아파라. 알로 회복해주면 돼요. 헤드헌터 이거는, 아우, 아파라 데미지. 아파요. 알 누르면 회복이 돼요. 풀피로 다 차네. 아예 전부 다 풀피로 찬다. 검으로 싸운 다음에 그냥 알로 회복하면 돼. 회복 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오로지 회복만 하기 위해서. 다음 키트로 넘어가 봅시다. 키트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멋있게 생겼고 스킬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적군을 때리면 데미지가 증가를 합니다. 원래 나무검 데미지가 20이거든요 데미지가 증가를 하죠. R을 누르면 주변에 보시면 바뀌었죠. 이 상태로는 제가 힐이 됩니다. 힐 버프. 또 R을 누르면 데미지가 더 세집니다. Q를 누르면
실드가 10이 차면서 잠시 동안 데미지가 증가를 해. 이게 맞는 것 같아. 힐 버프 되네? 힐 버프? 범위 안에 있으면 힐 버프가 되네. 데미지 올려줄게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작동을 합니다. 저희 팀도. 오케이, 확인했고 다음 키트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키트인, 와 이거 좀 멋있다. 바로 리뷰해 볼게요. 키트 외형은 이렇게 생겼네요. 오, 뒤에 가방 있다. 가방 상점에는 전용 무기는 없네요. R을 쓰면 뭐지? 오 뭐야, 상점이 생김. 오 이거 뭐야? 스피드 포션, 점프 포션, 투명 포션, 쉴드 포션 등등 있네. 상대방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러면 좀 별론데? 첫 번째, 적군을 죽이면 이렇게 코인이 뜨네. 2단계 업그레이드 해볼까? 업그레이드 하면 이렇게 열리네. 이것도 포션이거든요. 이거는 독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연금 술사랑 비슷하다. 이것도 구매 되네.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 하면 투명 포션까지 풀리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양털도 있네, 양털. 아 그러면 끝까지 올려봐야겠다. 아 킬을 좀 많이 해야 되네 이거 보니까. 다 먹은 다음에 끝까지 올려볼게요. 아 돌이 생기네. 돌 더 싸게 구매가 됩니다. 이거는 좋은 것 같아. 뭐 나쁘지 않네. 코인으로 바꾸시면 아이템이 바뀝니다. 이거는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에메랄드 검 나오는 거 아니야? 헤드헌터? 뭐 등등 그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굴룹도 있네. 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내용은 다 끝났고, 어떻게 보셨나요? 생방송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좀 떨었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다행입니다. 배틀패스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키트 다 무료야. 무료 베페코인으로 살 수 있어. 저도 열심히 모아야겠다.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봐요. 가본 다음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